가족인가? 용의 힘을 용이시여, 간청합니다. 우리 제게 더 큰 힘을 주십시오. 그러면 저 가진 놈들을 금방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. 뻔뻔하게 짝이 없구나.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주제에 더 큰 보상을 달라고 청하는 것이냐? 그게 조금만 더 강한 힘을 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힘을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. 받아라. 이것이 위대한 용의 힘이니라. 뭐야? 좋다. 힘을 원한다면 주지. 무력하기 짝이 없구나. 역시 벌레 같은 자였다. 이게 무슨 짓이야? 김기태 아저씨 죽이다니. 이 자를 잠시 신하로 드린 것은 그저 영이었을 뿐이다. 어차피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었다. 너희들도 알다시피 말이지. 아니야,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은 없어. 그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죽을 필요는 없었단 말이야! 착각하지 마라, 인간. 짐이 너희의 땅을 밟는 순간 이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테니까. 너 자신도 이렇게 될지 모른단 말이다. 그러니 그 전에 짐에게 머리를 조아리거라. 그리한다면 내 친이 너를 신하로 거두어줄라.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거라, 인간 전사여.